굿모닝 여러분, 솔미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찍어보는 자취생 브이로그인데요. 일단 들리시나요 여러분? 윗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영상을 계속 못 찍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무시하고 그냥 찍자 해가지고 이번 영상에 좀 소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취생이 얼마나 음식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가? 저의 먹는 것들에 대해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으로는요, 요 안심 스테이크를 먹을 겁니다. 요거 사둔 지 좀 됐는데 못 먹어가지고 오늘 빨리 먹어야 돼요. 스테이크를 먹을 거니까 양파는 요렇게 링으로 썰자. 브로콜리는 이거 하나 다 먹어도 될 것 같아. 또 사놔야겠다. 마켓컬리에서 산 거거든요? 아니 어제 눈이 엄청 폭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예 집 근처에 슈퍼도 없고, 그리고 저희 집이 완전 스키장 언덕이라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켓컬리로 이따가 좀 주문을 해야겠어요. 제가 이 집에 이사 올 때 제일 먼저 체크했던 게 마켓컬리 새벽 배송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먼저 체크했는데 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번 영상에서는 여기가 그레이 색깔이었던 거? 어저께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컬러로 바뀌었답니다. 피카 요거 사기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요리를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올리브오일을 둘러가지고 먼저 이 야채들을 볶아줄게요. 저는 스테이크를 미디움 레어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얘가 이렇게 조금 두껍기 때문에 앞뒤로 한 1분 정도씩만 구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두 덩어리 다 먹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한 끼에. 이렇게 갖고 올 거 다 갖고 왔지? 다시 안 일어나도 되지? 좋아,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잘 먹겠... 아씨, 아, 잘 먹겠습니다. 안심은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아, 배고파. 아, 잘 구워줬잖아. 어때요 여러분? 괜찮지? 이렇게 소금 살짝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겨자를 살짝 올려. 그리고 홀그레인 머스타드도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안심이 정가가 한 2만원 정도 되는데 세일하면 한 13,000원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사셔야 돼요. 진짜! 진짜 제가 살면서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제일 맛있어요. 스테이크를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긴 했지만 아무튼 막 식당 가서 레스토랑 가서 먹었던 그런 스테이크들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제 집에서 엄청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코로나인데 어딜 나가.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면 되지. 제가 원래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진짜 신기한 게 계속해서 입맛이 바뀌잖아요. 갑자기 이 홀그레인 머스터드에다가, 그리고 저 와사비도 아예 안 먹었었는데 이 와사비 얹어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저녁은 뭐 먹지? 일단 고민 좀 해볼게요. 아! 와사비 너무 맛있어. 눈물 나. 눈물 흐르는 거 보여? 여러분, 여기 눈물. 아, 와사비 새끼. 아, 진짜 눈물 나. 스테이크를 먹다 보니 조금 느끼해져서 양념치킨 소스가 필요해. 벨라푸드 요거랑, 그리고 느끼하니까 나랑드는 필수지. 제가 진짜 손톱 때문에 이런 거 하나 할 때 진짜 힘들어요. 후식은 귤. 아, 귤은 진짜 이만하게 작은 귤 있잖아요. 그런 귤이 진짜 단데 그런 거 한 20개씩 먹어줘야 되는데.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하프갤런을 혼자 3통을 다 먹었어요. 하프갤런 3통 혼자서. 그래서 오늘도 베라 시켜 먹을까 했는데 눈 때문에 픽업만 되고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 마켓컬리로 뭐 살지 보고 있어요. 샐러드가 좀 먹고 싶은데 내일은 샐러드를 먹으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집에 훈제연어랑 아보카도도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샐러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훈제연어랑 아보카도가 있으면 베이글, 샌드위치 이런 거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 걸 사볼까? 훅훅 베이글. 여기 후기가 제일 많아요. 여기서 사면 될 것 같아. 오리지널 베이글 요거를 사면 되겠다. 그러면 내일 점심에는 커피에다가 훈제연어에다가 아보카도를 얹어서 먹는 샌드위치. 너무 훌륭한걸. 점심 먹은 지 아직 30분도 안 지났는데 뭐 먹을지 하루 종일 생각해. 아,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한 연말쯤까지는 식욕이 별로 없어가지고 계속 식단 조절 계속 하면서 딱히 뭐 땡기는 것도 없고 간식도 안 먹고 그랬었는데 이사 오기 한 일주일 전 그 제 친구네 집에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세상 너무 행복해. 이렇게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 한다고. 저는 평생, 1년 내내 53kg, 55kg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를 못해요. 제 성격상 그렇게 못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좀 먹을 때 좀 몸무게가 올라갔다가 시즌기가 좀 될 때쯤 몸무게를 낮추고 뭐 올라갔다가 낮추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무튼 과자도 먹고 싶은데 지금 집에 과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몇 번 말했지만 집 근처에 슈퍼가 없다는 거,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절대 나갈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 고립된 상태예요, 지금 아주. 지금 시간은 7시인데요.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지금 제 인생 최대의 고민이에요. 일단 배달은 못 시켜.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배달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를 그냥 먹을까 하다가 뭔가 떡볶이 말고 조금 더 쌈박한 게 없을까 하고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데 그래부터 집에 먹을 수 있는 건 한정적이야. 냉동식품 아니면 차돌박이 된장찌개? 근데 차돌박이 된장찌개 어저께 먹었어요. 그래서 뭐 먹지? 일단 지금 제 냉동실에 보면 닭가슴살 종류로 굉장히 가득 차 있거든요. 요렇게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이 서랍에도 그렇고 뭘 먹어야 될까? 어머!
비비고 왕교자요? 어머어머 세상에나. 또 뭐가 있을까? 요렇게 세 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리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얘네 둘은 에어프라이기에 해야 돼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할 건데 에어프라이가 아직 제가 구매하고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완전 새 상태여가지고 얘를 한번 씻어야 된단 말이죠. 일단 얘를 씻어가지고 해볼게요. 만두 세 개랑 그리고 김말이도 세 개. 제가 이 에어프라이기는 네이버에서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이 다이얼 돌리는 게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예쁜데 만약에 사용해보고 살 수 있었다면 이거를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요거는 180도로 하고 그 다음에 15분 정도만 해볼게요. 아, 코도 안 꽂았어. 이제 딱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 타이밍에 이걸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이것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6개 들어있네요, 이 코코넛 가스. 배고파요, 여러분. 거의 약간 모듬 튀김 세트 느낌 아닌가요? 아, 뜨거워. 떡볶이에는 치즈 한 장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매운 음식에다가 이렇게 치즈를 올려먹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구독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매운 거에다가 이렇게 치즈 안 올려 드시나요? 궁금했어. 이렇게 완성.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뜨거운데? 이렇게 정말 잘 챙겨 먹죠. 진짜 자취하고 나서 본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언제나처럼 탄수 먹기 전에 효소를 먹고. 저는 이거 코코넛 가스, 이게 제일 맛이 어떨까 궁금해요. 냄새 합격. 맛있어, 맛있는데 약간 용가리 느낌 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2% 부족한 용가리 맛이랄까? 이거는 제가 소스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벨라 소스랑 제가 자주 먹는 저칼로리 바베큐 소스랑 스위트 칠리 소스. 이거 찍어가지고 먹으면 딱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던가. 아, 그때는 적응되기 전인가? 코코넛 가스. 뭐지? 랭킹닷컴에서 산 거. 닭가슴살로 만든 용가리 같은 맛이 나는데 존맛탱이야. 와,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다. 와, 진짜 너무. 역시 이런 게 찐 행복이죠. 먹는 게 최고야. 응, 먹어야 돼.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자랑할 거? 공지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민먹솔이라고 저의 인스타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맛있는 거는 존맛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무조건 사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랭킹닷컴이랑 같이 하면서 제품들을 다 먹어본 것들 중에서 진짜 맛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민먹솔 패키지를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1월 15일 오늘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했던 제품들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고 이번에 한번 나 사볼까 했었다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것들로만 구성을 했거든요. 제가 먹어본 것들 중에서. 여러분, 저 믿죠? 어제는 마크컬리가 배송이 왔습니다. 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졸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쇼프레드 요거 어저께 세일해가지고 2,000원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버터 풍미 진하고 진짜 맛있고요. 이 밀크쿠키 요것도 맛있긴 한데 요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얘는 낱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물론 낱개 포장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 한 통을 한 번에 다 먹은 적이 굉장히 많지만 낱개 포장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것도 낱개 포장인 거 아시죠? 그리고 베이글 사는 김에 그냥 두 개 샀어요. 하나 냉동실에 넣어두고 나중에 먹으려고. 아, 그리고 쿠키도 샀는데 여기 쿠키도 꽤 맛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초코 맛은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먹어보려고요. 요렇게 마지막으로는 요 차돌박이 델리치오 제품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미 먹어봤는데 가성비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500g인데 9,900원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차돌 된장찌개 끓여 먹잖아요. 죽음이야. 진짜 맛있어. 연어 베이글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 건데 연어는 이거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예전에 사둔 건데 냉동실에 있던 거 어저께 냉장해동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블랙 올리브는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거고 그리고 후숙이 잘 된 아보카도 그리고 치즈 베이글은 구워 먹어야 되나? 그냥 차갑게 먹어야 되나? 그리고 우유는 오늘 라떼를 만들어 마실 겁니다.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아, 샐러드 먹고 싶었는데 샐러드를 사는 걸 깜빡했어. 제일 중요한 건데. 물에다가 담가놔서 이 양파의 매운맛을 좀 빼줄게요. 여러분, 이러면 기분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너무 흐뭇해. 그리고 베이글은 반만 잘라가지고 절반만 먹을 생각입니다. 어우, 너무 잘 잘렸다. 요거는 후라이팬에다가 앞뒤로 살짝만 노릇하게 구우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다시 집어넣고 짠! 양파 물까지 빼왔고 이러면 이제 잠깐만 양파부터 올려야 되나 아보카도부터 올려야 되나 양파 와 연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요렇게 하면 완성! 어우 너무 훌륭하잖아. 아 라떼 만들어야 돼. 아씨 일단 요거 갖다 두고 이제 몇 번 해봤다고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어요. 커피향 최고야. 완전 짱이죠, 여러분. 아니, 진짜 저 커피 머신 진짜 사기 잘한 것 같아요. 커피 너무 맛있어.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가 되게 눈 가득 온 이런 되게 예쁜 뷰거든요? 정말 아침부터 행복하네요. 뭐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일단 반으로 자르면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홀그레인 머스터드도 발라먹어야겠어. 아, 이거를 맨 처음에 빵에 발랐어야 되는 건데. 바보다, 바보. 궁합이 진짜 좋아. 어, 너무 잘 어울려. 여러분도 이렇게 허브 뿌려서 같이 드셔보세요. 어, 너무 맛있어.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미쳤어. 어,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 아, 프랑스? 역시 사람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줘야 이게 바로 인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다이어트만 하면 인생에 낙이 없다고. 여러분들 1월이라고 다이어트 계획 많이 세우실 것 같은데 다이어트는 여러분 뭐다? 내일부터다. 아니면은 다음 주부터. 아니면은 다음 달? 아니면 내년? 아, 전 다음 주부터 다시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오늘 저녁은 아까 낮에 마켓컬리로 산 요걸로 저거 뭐지? 저거 저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만들어서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로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호박 좀 썰고 그리고 여기에 이거 버섯 요거까지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냄비에다가 요렇게 여러분 차돌박이를 먼저 넣고 약간 고기가 색깔이 갈색이 됐다 싶을 때 야채를 탁 하고 넣어주면 되거든요? 내일 먹을 것까지 해가지고 좀 양을 넉넉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기 기름이 잔뜩 나와있을 때 있죠? 이거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야채를 바로 투하를 시키는 거야. 아, 너무 많이 했나? 이게 된장찌개일까? 차돌찌개일까? 에어프라이기에는 요거 저의 사랑 요거 맛있다 에어치킨 닭다리살 요거를 구워놨고 그리고 요것도 먹어보려고요. 제가 요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생선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생선은 집에서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렌지에 2분만 돌리면 된대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돌려가지고 상을 차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녁밥을 차려가지고 왔습니다. 저 진짜 본가에 있을 때보다 여기 와가지고 훨씬 더 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미쳤고 이거는 제가 먹어보고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밥은 요거 네이처임 즉석밥 요걸 돌려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고등어에다가 흰쌀밥을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선은 진짜 집에서 먹기 힘들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된다고 나와있었는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처럼 생선 좋아하신다면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쌀밥에다가 생선을 딱 올려가지고 요게 진짜 먹고 싶었거든. 요렇게 밥만 먹어도 맛있어. 역시 쌀밥 최고야. 와, 근데 이 고등어 진짜 맛있어. 진짜로. 잣찌개 분들에게 완전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찌개를 먹을 건데요. 여러분 이 차돌박이도 꼭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썼던 된장 있죠? 그게 진짜 그것만 있으면은 15분 만에 된장찌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 자취생이라면 꼭 사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쌀밥에다가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이거야말로 리얼 밥도둑이야. 이렇게 밥을 딱 해가지고 살짝 적셔. 그리고 먹어. 너무 신나. 세상에 진짜 이 사람이 요리 천재야.
사실 샘표가 다르긴 했어. 샘표 최고.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 차들박이와 함께 저녁밥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자취생 브이로그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